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 이런 제목을 말씀 다룰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 임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인가? 예, 그런 이야기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있기에 모든 구원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가 깊고 넓고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는 그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십자가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늘 문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이 생기십니다. 그것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예표이긴 하겠지만 십자가는 굉장한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된 소식, 깨닫고 나면 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기를 죽여야 되거든. 우리 신앙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다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세요. 우리 신앙은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신앙이, 죽는 그 삶이 짜다라 복되지 않습니다. 진짜 십자가 져야 되고 고통이 되긴 하지만 그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 길만이 생명을 이루는 길이고 주님이 가신 거기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복음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고 지내왔지만 단 한 번이라도 복음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 복음은 언제 왔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자, 16장에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습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가 다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인데 때가 되면 주인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인이 청지기가 일을 잘못함으로 일을 그만두게 한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청지기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어떠갖고 일을 하자니까 힘이 없고 비를 먹자니까 부끄럽고 그래서 묵상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전부 다 부릅니다. 네 뭐 빚진노? 1,000만 원 빌렸습니다. 800만 원 재해줄게. 200만 원만 갚아라. 네 뭐 빚진노? 살 100대 빚졌습니다. 네 50대만 내라. 50대 갚아줄게.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않아서 그만두게 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는 것 보고 기뻐했다 합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런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돈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맡기셨거든. 예수님 말씀했지. 자, 10분의 10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10분의 1은 10일 줄어서 우리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분의 9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돈 아닙니다. 그러니까 10분의 9에 대해서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말고 오직 너희 영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이런 보물이 하늘인 사람은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10분의 1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10분의 9도 맞겠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지만 어떻게 샀는가 평가하세요. 땅에 샀는지 하늘에 샀는지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한 총기가 자기 돈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근데 자기 것도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불의하다 얘기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요, 불의한 돈입니다. 집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근데 자기 것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그만두라는 말을 듣고 그때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닫습니다. 멀리 이 돈이 내 것 아닌가. 그래서 내게 빚은 사람을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돈은 불의한 청지기가 주고 있거든요. 이 돈은 자기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탕감해 줍니다. 자기 재산 가지고 불의한 자를 친구 삼고 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셨는 거야. 나중에 평가하십니다. 자, 이 돈 문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 곁들는 말씀입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숨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이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요. 다른 말로 우리입니다. 그지? 우리는 두 주인을 못 숨깁니다. 왜요? 이를 미워하거나 혹은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중이거나 저를 경이거나 그렇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돈의 문제, 그 오늘 주제가 다른데 이걸 다루고 가야 그 다음 말씀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 때문에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과 돈은 예, 겸할 수 있다 합니다. 돈은 이런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입니다, 종이. 물론 옛날 종이는 예, 금을 가지고 금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이 금이 은행에 있다는 것을 보증해서 종이 쪼그려갔거든요. 그러니까 종이 쪼그려지만 사실은 금이 있습니다, 금이. 그런데 지금 예, 달러, 금 없습니다. 금 본위제 사라진 지 오래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뭐겠습니까? 종입니다, 종이. 보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달러만 가지고 있지. 미국 달러 무너지면 왜 될까요? 그것도 이제 전부 종입니다, 종이. 다 종이 됩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뉴욕을 방문했을 때에, 그, 재미교포 가운데 성공한 사업가로 소문난 그분이 집을 거의 1,000,000 달러 주고 샀는데, 제가 갈 그때에 집값이 딱 떨어져 가지고 반토막이 됐습니다. 500만 달러 한대요. 그럼 미국 화폐 무너지면요, 그것도 얼마 받을까요? 지금 북미 연합을 만들고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 세계 연합을 해가지고 화폐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메리화라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미국 달러가 무너지면 미국 달러 가지고 아메리화로 바꿀 겁니다. 얼마 쳐줄까요? 10분을도 안 쳐줍니다, 여러분. 100달러 있으면 10달러도 안 줍니다. 그러면 달러 전부 다 종이 됩니다, 종이.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 갖다 가면 다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에 단디에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돈은 예, 하는 자를 겸할 수 있는 거라. 왜요? 돈을 우상 숭배하거든. 그러니까 만몽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면 예, 돈 좋아하는 만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첫사랑이 왜 중요한가 합니까? 첫사랑. 사람에게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에너지가 무한히 있는 것이 아니래요. 첫사랑 만나서 애정 퍼붓지. 물불 안 가리고 애정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별합니다. 첫사랑 아픔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 만나면 사랑합니다. 그런데 첫사랑 다 죽거든. 남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많이 나눈 사람이 전부 사랑 나눠주고 남은 사랑만 가지고 사랑하는 거라. 그래서 첫사랑 만나는 게 그리 중요합니다. 첫사랑 만나면 다른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이, 그 사람이 그 올인하는 거라, 올인.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 베푸고 나면, 죽고 나면 남은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하고 나눕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그러면 돈 사랑, 하나님 사랑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라. 그래서 중액이면 경액이고 경액이면 중액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생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아이고 웃기네.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저의 비웃음을 보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인정해 준 거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오래 다른 사람이 칭찬하지 그냥 현혹됩니다, 현혹.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말도 그 별로 관계 안 합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평가하실 날이 있을 걸 알거든. 이 바리새는 예수님 말씀 안 받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 아신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거울 보고 하늘 평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조심하세요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은 높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 받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뭐 세상 사람이나 영적인 사람, 목회자나 모든 사람 앞에서 높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을 마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헛다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만 겸허 있지. 그러면 그렇게 감도 좋아합니다. 감도 좋아요. 여러분 감도 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뵈는 게. 그럼 왜 그럴까요? 아직 그 욕심 못 들치거든. 주님 내 사람에게 높임 받고 인정받으면 까딱하면 그게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라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 보세요. 절대 사람에게 높임 받으라 신이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 칭찬하든 절대 신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16절 율법과 신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더니라. 자, 보십니다. 복음은 언제부터라고요? 선지자, 율법과 신자. 율법과 신자는 언제까지로 해? 요한 때까지입니다. 요한 때. 그리고 요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럼 왜 복음이 율법 받을 때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고 난 다음부터 요한 뒤부터 복음이 전거될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합니다. 예수님 생전에 마지막 유언 처음 명령하시기 전에 절대 이방인 떠나서 유대인 떠나서 이방인에게 전도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요한 이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무엇이 복음을 좌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죄를 사함받게 되고 모든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십자가는 하늘의 열쇠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제야만이 우리 죄를 용서받고 그 다음 하늘 나라로 침입한답니다. 자, 다시 봅니다. 16절 율법과 신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무슨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가? 맨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 왕과 함께.
왕이 없는 나라, 그건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 한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그러지. 날마다 기도하라.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이 영원히 있기 위해서 예전입니다. 자, 이걸 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보시고 이런 거 보고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니까 복음 전하는 자,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다음 보통 교회는 목사, 교사이지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다음 봉사 일을 합니다. 그다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뭘까요? 정확히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를 온전케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온전케 돼야 됩니다. 온전히 다른 말로 뭐라 표현할까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이것 위해서 목사 교회도 세워놓았거든. 그러면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정권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도가 되면 목사를 케어하고 교회를 케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회에서 양들을 인도하고 목행하고 천국 가는 길로 지도하는 사람은 목사거든요. 그런데 목사 가운데 목양의 영이 있고 가르치는 교사의 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 교사가 교회에서는 성도가 온전히 하는 거라. 그러면 목사 아니고서는 온전히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세워지면 그 목사의 영향만큼 성도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단임 목사 이상 절대 더 업 안 됩니다. 단임 목사 가지고 있는 지력, 단임 목사 갖고 있는 영향만큼 영향 풀리십니다. 이게 절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대안이. 여러분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뭐합니까? 자 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의미 똑같습니다. 율법은 주셨고 선지자는 그걸 행하지 못한 것을 선지자가 율법으로 지적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적합니다. 그 똑같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세요.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말씀 전하는 거라 귀사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 또 보내세요. 끝까지 보내자, 끝까지. 하나님이 이사야가 말씀하십니다. 종아, 네 뻘거벗 것도 아니라 2년 동안 이사야의 옷을 벗고 다닙니다. 물론 가릴 건 가렸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그렇게 말씀 전해도 안 듣거든. 이제는 몸으로 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에 벌거벗고 다닙니다. 왜요? 너가 꼬라지가 이래 될 거라고 이제 보는 거라. 다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말 안 들으면 그런 방법으로도 끝까지 듣겠다, 끝까지. 신약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침입합니다. 침나는 자가 들어갑니다. 침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 성격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구약에서는 전도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아들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앉을 때, 먹을 때, 일할 때, 걸어갈 때, 잠잘 때 시간만 나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에? 그건 이스라엘 내인 거라.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한 나라 복음이 전거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됩니까? 복음 가지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삼을 해요. 어떻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킬 때까지.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 가르치고 그거 지킬 때까지 합니다. 못 지키지? 그럼 지킬 때까지 가르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심각합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때 정확히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난 다음부터 하늘문 열려집니다. 그리고 심노하는 거라. 그 약은요, 전도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신자가 예, 구약의 신자 역할을 안 합니다. 신약에도 신자 있습니다. 왜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라고 정확히 해놨거든. 그런데 여기 선지자는 예, 구약의 선지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종을 계시를 전하고 받은 계시를 또 확증을 시켜주지만 말씀 안 받고 땡땡 까는 인간은 끝까지 쫓아가면서 말씀 전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역할 다릅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 안 오지 기도 좀 합니다. 애정에 따라서 감동도 다르겠지만 기도 딱 하다가 딱 시간 내지 끝냅니다. 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그 집안의 식구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면 그 기도 끈이 있어가지고 어떤 은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약은 구약과 다릅니다. 신약은 침례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16절 찬찬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이 전한 지가 좀 제법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아찔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뭔지 잘 모릅니다. 주기도 모르는 사람이십니까?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 뭔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가, 그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거든. 그런 복음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고 계시록 1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 하거든요. 사도연이 나는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았다는 거라. 그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분반 모든 것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른 말로 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법에 통치받는 자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 가운데 실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법에 의해서 그 법대로 살아가는 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임이 없디까? 오늘 제가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음력 품고 여자 보면 가늠했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라. 왜요? 예수님의 복음이거든. 음력 품고 여자 보고 음력 품고 남자 보면 가늠했습니다. 10개 가운데 9개 지켜도 하나 걸리지. 다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면 점점 말씀을 깨닫고 전체를 다 충족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법도 중요하지만 한 나라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마지막 한 나라 법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한 나라 법을 모릅니다. 법도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정면으로 위배 되는 거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그 이 말씀대로 한 나라가 뭔지 압니다, 여러분.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보십니다. 자, 이방인이
유대인이 할례당일 때 우리는 무할례당이었습니다. 자,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니요 세상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전에 저리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이 둘이 누굽니까? 할례당인 유대인과 무할례당인 이방인입니다. 이 둘이 하나를 만들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격치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되기 위해서 하나되는데 방해되고 원수되는 것 그 관계되는 율법을 폐했대요. 육체로 폐했다는 거라. 다시 보십니다. 이 둘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격치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자, 보십니다. 자, 여기는 지웁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대요. 왜요? 왜 떨어지면 안 될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다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천국이 한 나라가 확실히 이루어질까요? 보십니다. 이때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했는데 예수님 말씀 전할 때에 이방인으로 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이런 양이로 가라는 거라. 그럼 그때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안 전합니다. 십자가는 죽기 직전에 십자가를 전하는데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라. 근데 하여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진짜 죄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죄가 해결되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막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라. 그전에는 하늘나라 간 사람이 없습니다. 아, 두 사람이 있네요. 누가 갔습니까? 에녹이 올라갔고 엘리야가 올라갔지. 그 두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죽으면 어디로 갔습니까? 음부로 갔습니다. 음부. 음부가 어디 있을까요? 음부는 땅 밑에 있습니다. 그 지구 속에 있는 중심의 핵이 뭔가를 과학자들이 탐구를 해봤대요. 그래서 전자판과 뭔가를 통해가지고 쫙 여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핵이 있는데 여기까지가 약 6,000km 가까이, 6,000km입니다. 그런데 대략 한 30km, 6,000km에서 30km 남겨두고 난 다음에 여기는 뭐 암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 그지? 흙에다가 모래에다가 바위에다가 그랬다가 30km 딱 가면 이 안에는 암석으로 집안이 형성됐는데 액체가 흐른다는 거래. 액체. 액체가 있대요. 뭘까요?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에 들어보면 저 들어갔다고 하지. 얼마나 뜨거운지. 한 3,000도 된다 그럽니까? 그래 뜨거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흙으로 가야 되거든. 사람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음부에 있는 지옥 보고 지옥이라고 그러지. 왜 지옥일까요? 땅에 있는 옥이거든. 그리고 땅 짓자에 옥을 씁니다. 그 땅에 있는 옥입니다. 그 지옥이 뭐라고 해? 땅에 있는 거라. 다른 말, 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 고라일 땅이 심판받을 때에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음부에 집어넣었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전부 다 죽어서 가는데 고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적어도 그 성령 말씀을 입각해보면 당연히 갈라졌습니다. 왜요? 음부 지역불에기 위해서 몇 킬로라고 해? 6천 킬로입니다. 그러면 6천 킬로의 땅이 다 갈라지는 거라. 왜요? 산채로 지역불에 들어가야 되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무섭니다. 다 죽어서 가지. 그러니까 엘리야, 에녹 살아서 하늘 올라갔듯이 살아서 생몸으로 지옥에 들어갔다는 거라. 오늘 우리는 미스터리도 잘 모릅니다. 성령이 그래 말씀하니까 우리는 그래 인생하면 그러니까 땅이 쫙 갈라져가 그냥 빠졌다는 거라. 산채로 음부에 어때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간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찬양하지 뭔 찬양합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똥개가 훨씬 낫는 거라. 왜요? 죽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음부에 대한 소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음부를 설명하지 어떻게 합니까? 요 뒤에 놉니다. 누가복음 16장 뒤에 놉니다. 부자와 마사로가 죽었는데 마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부자는 음부 있는 지옥불 속에 들어갔다고 딱 얘기합니다. 그 예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부 진리입니다. 영혼의 변천을 것만 얘기하시거든. 그러니 음부 속에 아브라함 품이 있고 그리고 지옥불이 있습니다. 거기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마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지만 역시 그것도 음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설명 보니까 다 보이는 거라. 저 부자가 막 지옥불 속에서 막 어뜨거뜨거 다 봅니다. 여러분 남 두드리 말할 때 그게 있어 보이죠? 그 마음 편합니까? 몰라 그 아브라함 품은 어떤지 쉬어라 그랬기 때문에 쉬면 얘기지만 뭐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부자가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슬리게 달라고 고함칩니다. 나사로가 눈에 보이거든. 어디 죽으면 전부 다 음부로 다 들어갑니다. 음부로. 그런데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까요? 여러분 유대인이 예수님 오시 전까지 그들에게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함받아 왔지만 이때까지 그들은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구약에서 용서받을 때 짐승 피뿌리지 뭘 위협될까? 죄만 상기시켜 기억하게 만들지 용서가 없는 거라. 그러니 구약은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은 짐승의 피를 뿌리지만 때가 되면 구세주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것을 전부 다 믿음으로 가는 거라. 그러면 왜 짐승 피 뿌릴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요한 때까지는 하늘 나라가 다 깨는 거라. 하늘 문이 다 깨있습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시고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거라. 언제 여러분 구약 때 율법과 신자 속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한 그런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성전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안 믿었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집중적으로 해요. 집중적으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다른 데 안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열어놓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방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강 밖에서 은혜 받지 못할 때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이방인을 통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들 모두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전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 구약에서는 구원이 안 되는 거라. 진정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구원할 거야? 그들의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라. 유대인들은 믿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못 믿는 거라.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은혜 밖에 있거든.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세요. 언제? 이때입니다, 여러분. 다 다시 보십니다. 13절. 예전에 전에 물렸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놓으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물에 속한 계명을 계명율법을 자격수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적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늘과 화목하게 하시고 원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구원의 완성은 언제 될까요? 지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거라. 이방인 통해서 유대인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에게 복음은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전체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전체 구원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방인 때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몇 명 믿을까요? 2만? 3만?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에 보니까 유대인 민족 가운데 각 집밭 따라 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 인마를 떠온다지. 그러니까 전가돼가지고 그때가 되면 14만 4천 명이 딱 세워지게 될 거로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복음 전할 때에 일단은 이방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니다. 자, 5절.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에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정확히 우리가 이해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에게 그리고 70인 제자들에게 이방인에 가지 말고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안 뿌렸거든. 그러면 전도는 실제 전도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부터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 피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가 전부 오게 되십니다. 그전에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라.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에 성전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찾아가서 제자 삼아라. 왜요? 십자가 피 뿌리 나왔거든. 그런데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제가 초대 말씀했지만 말씀 전하면 그럼 뭐 행위로 군받는다는 말입니까? 그 되게 무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는 십자가 빼고는 기본 깔아입니다. 깔아야 돼.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이 있고 하늘과 화목이 되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거든. 십자가 피보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십자가 하는 역할이죠. 십자가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 이기기를 만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뿌림으로 그리고 이루어진다면 성령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만 믿으면 전부 다 그러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진 않거든. 십자가 피뿌림에 대한 은혜가 있지만 그분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임하신 것은요, 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받기 위한, 영을 쫓아가면 모든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핏부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십니다. 언제 십자가 핏부림의 효과가 드러날까요? 십자가 핏부림의 효과가 언제 드러날까요? 이거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 알지? 예전에 다 다루어서 처음 듣는 표정하고 계시는데 언제 십자가 핏부림의 효과가 발생할까요? 믿으면 예수 믿으면 십자가 핏 믿으면 제 용서 다 됩니까? 언제 십자가 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피 받습니까? 예수님은 예수 십자가 피 받아가도 나한테 뿌리면 그 십자가 피가 모든 죄 용서 다 되겠습니까? 언제 십자가 피가 죄사는 효과를 발생할까요? 자, 요한 1서 잠깐 봅니다. 요한 1서. 1장 봅니다. 7절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게 믿음입니다.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언제 십자가 핏불의 효과가 발생합니까? 자, 구절 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7절,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세요. 모든 불의와 모든 죄 달리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핏불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지만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 피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거라. 언제 십자가 핏불이 역사가 가능할까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핏불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피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모든 조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피 뿌린 다음에야 실제 하나 나라 복음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예, 유대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전거되어 있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거의 뭔가 깨닫게 하시고 예, 단지 회개만 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 복음 예,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전하시고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순수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피 뿌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린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하늘 나라의 복음은 그 후부터 전거되고 그 후에 사람들은 그리로 진노하는 거라. 그 다시 정리하면 구약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천국을 못 들어갑니다. 하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전부 땅 밑에 어물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하늘 나라로 올라가게 되십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 문이 닫혀 있는 거라.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자, 16장 다시 봅니다. 율법과 신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한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받은 사람마다 하는 나라로 침노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엘리야와 에녹은 어디 갔을까요? 일단 음부는 안 갔습니다. 그 아까 말씀했지, 고라의 땅이 산채로 음부 들어갔듯이 산채로 하늘로 가는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하늘 올라가면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자, 만났다 하시는 분 아멘합니다. 못 만났다 하시는 분 아멘하십니다. 왜 그렇게 올라갔는데? 자, 계시록 15장 보십니다. 계시록 15장 봅니다. 5절 볼게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때 성전이 열립니다.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을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셋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에 가득한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 때문에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대요, 여러분. 그럼 보십니다. 구약들은 하나님을 다 깼습니다. 십자가 핏불을 난 다음에 하늘나라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라. 아무도 없습니다. 자, 계시록 6장 한번 보십니다. 9절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대. 자, 보십니다. 지금 우리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부터 하늘나라로 침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들어간 자가 없다는 거라. 대접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순교 당한 자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제단 아래에서 하는 게 말씀을 하나님께 신을 풀어달라고 하소서합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리래요.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십니다. 마태복음 5장 보십니다. 자, 5장 8절 봅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이제 팔복은 어디서 받는 복입니까?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이지만 그 복을 누리는 건 전부 다 한 나라거든요. 자, 보십니다. 온전한 자가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전한 자가 받은 땅이 뭘까요? 이 땅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세요. 그러면 조건은 얘기지만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나니 천국이 적거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라. 믿음 때문에 내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은 자 복이 나니 천국에다 상이 크다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 얼굴 보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라. 뭐라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면 자,
예수님 전까지는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은 이루어지겠지만 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거든요. 모든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셨지만 죽으시고 하나님을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그 증거로요. 성막에서 휘장이 갈라 있습니다. 왜요? 못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치고 난 다음에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왜요?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휘장을 갈라놓으실 거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 실제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난 다음부터 한 나라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보고 BC랍니다. 예수님 오고 난 다음부터 AD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거는 이 땅의 역사를 말하지만 그 다음에 하늘의 나라와 하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 보혈을 흘리시고 난 다음에 열리는 거라. 그러므로 복음은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부터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리고 하늘 나라 복음 받은 사람이 한 나라로 침입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십니다. 50절 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이게 뭘 의미한다고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하나님 머리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십니다. 자, 그 다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모든 불이 열리고 자던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로 인해 저희가 무덤에서 저희도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에게 보였대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죽으실 때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쫙쫙 갈라졌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그 땅에 뿌려졌습니다. 피가 뿌려지니까 피가 예수님 땅이 예수님 피를 받았는 거라. 땅이 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이 죽은 자를 내주는 거라. 왜요? 예수님 십자가 피가 뿌려졌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시겠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피 뿌릴 때에 죽었던 자가 많이 살아났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많이 보였다는 거라. 그리고 휘장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죽었던 믿음의 사람은 땅에 안 갑니다. 그냥 하늘로 갑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부터 그제는 다 음부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늘나라 복음을 받고 믿는 사람은 전부 다 침나한다는 거라. 다람을 하늘나라 갑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복음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못 갑니다.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나라로 침입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었다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주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증거는 예수님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 그때부터 하늘이 열렸거든. 그러니 그때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집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말씀 주셨다고 해? 자, 중요합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1장 봅니다. 21장 23절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며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태운 것은 태움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보십니다. 열부의 원리가 뭔가 하면 이는 입니다. 눈은 눈으로 하는 거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은 전부 다 이는 이로 딱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 다음은 민수기 35장 보십니다. 민수기 35장 좀 잘 듣고 계십니까? 35장 보십니다. 27절 봅니다. 자, 도피성이 있지. 자,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은 사람을 내가 죽였습니다. 모르고, 그리고 고유가 아니고, 그러면 이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그 재단에 있습니다. 재단을 딱 잡고 있으면 절대 못 죽입니다. 하나를 보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저는 이거 살아야 되는 거라. 대제사장이 안 죽으면 저는 평생에서 못 놉니다. 그런데 죽으면 자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람이 짐짓,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죽였다면 이 인간이 내 단의 뿔을 잡고 있어도 끌어내 죽여버려라. 그런데 고의가 아니고 어떤 우연한 상황 가운데 사람 죽였다면 여기 딱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못 놉니다. 놓으면 자 보십니다. 27절 봅니다. 26절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갔다 하자 피를 보살한 자가 누굽니까? 죽었던 사람의 집안 식구들 형제들이지 가족들 피를 보살한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를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위하여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사람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것은 너희 되도록 가는 곳에서 판단하는 윤례니라. 31절 살인자를 범한 고살죄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여봐라, 죽여봐라. 자, 보십니다. 자, 구약은 이는 이노, 눈은 눕니다. 그 사람 죽이면 죽여야 되는 거라. 도피성은 하나님이 사람 죽이라고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도 하나님 맡기신 일 때문에 사람 죽였든지 우연히 사고로 사람 죽었다면 잽싸게 도망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를 죽였지. 그러면 여기서라도 잡아 끌어 죽여버리라는 거라.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면 그 인간을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 왜요? 이는 이고 눈은 이고 살인을 살인을 해야 되거든. 피는 필요해야 됩니다. 그럼 보십니다. 안 죽였습니다. 가족이 안 죽였는 거라. 그러면 아무 일 없겠습니까? 율법은요. 자, 지금은 하늘나라 복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율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었네. 죽여라는 거라. 다시 말하면요. 죽음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죄가 되거든. 그러면 이 가족이 안 죽은 나눠집니다. 그럼 그 인간, 괜찮, 아무 일이 없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 죽이지. 이미 살인했던 죄는 지가 죽는
하느라 법에 의해서는 지가 죽으면 문제인 거라. 그러면 그 당사자 식구가 피를 보수한 자가 죽이지 않지. 그러면 하나님이 법대로 죽이세요. 하나님이 집 죽인 게 아닙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미 법이 선포되어 있거든. 온 자연 마무리에 말씀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법이 집행되고 통치되는 자연의 법에 가지고 그 인간은 죽음의 영에 딱 맡기게 되고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주님이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법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원리인가 하면 이름하여 업무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업무의 권세의 법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이는 이렇게 하거든. 이를 다치게 했지, 그럼 이 다치게 됩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는 이 율법이 전개돼가지고 이 율법에 의해서 이는 이로 이걸 원리를 말씀하시고, 아까 말씀했지, 보사가 죽이지 않아도 그 사람 딱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법이, 그 지은 죄로 말미암아 정한 법이 그를 죽이게 되어 있거든. 가족이 안 죽여도 예, 때가 되면 이 인간 다 죽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법이요. 업무의 권세입니다. 자, 여러분 업무의 권세 알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업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라.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업무의 권세입니다. 업무의 권세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거든. 업무의 권세가 뭘까요?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업무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조카시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고 가겠다. 히브리서 10장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널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3절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근데 그 제사가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들의 죄는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 대신 죄는 기억나게 하시는 거라. 그런데 왜 짐승 피 뿌릴까요? 메시아가 오는 것이, 메시아가 피 뿌려서 기다리거든요. 그들은 죄질 때마다 짐승자가 피를 뿌립니다. 여러분, 짐승 잡을 때에 제사장이 앉았습니다. 짐승까지 오면 세상에 손 딱 올려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용서하시고 이 죄를 전가받았던 짐승은 죄값으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양을 가져온 사람이, 죄진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뺀 털에 피가 번지는 거라. 지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욕심이다. 그러면 율법의 제사는,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10장 4절 시작. 아멘. 죄를 없이 뭐 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할까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 모든 구약의 제사는 땜빵으로 그 순간의 죄는 모멘케 합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주세요. 그런데 드리는 제사는 죄 용서밖에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늘 기억나게 하는 거야. 죄를. 율법의 모든 제사는 죄를 기억나게 합니다. 지가 죽었는데 짐승이 죽는 거라. 그걸 늘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짐승의 사체를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리지, 향기로.
이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밑도 끝도 없는 거라. 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피 뿌리지요. 피는 예, 아시겠지만 죄 없는 자의 피가 필요한 거라. 죄 없는 자의 피를 뿌려야 이 피가, 우리가 흘린 피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 없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은혜 있겠지만 구약에서 믿음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 피 뿌릴 때마다 죄를 생각나고 기억나게 했던 모든 믿음의 삶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자, 48절 봅니다. 12장 48절. 미안합니다. 10장입니다. 10장.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자,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굴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라. 믿고 죽으시면 때가 되면 삽니다. 누구 의미할까요? 구약 성도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기 전에 믿음으로 새 자신은 그들은 죽었지만 살 수 있는 거라. 이 구약 성도가 의미합니다. 자, 보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믿어 죽은 자라 전부 다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 뿌림이에요. 믿을 모든 신약에 사람들도 은혜를 받지만 구약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까 말했지만 죄를 생각나게 하지 죄를 없애는 제사가 아닌 거라.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죄가 뭔가 깨닫게 합니다. 왜요? 그 짐승의 피가 용서밖에 뭐하거든. 언제 용서받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릴 때. 믿고 죽은 자는 전부 다 살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9장 봅니다. 히브리서 9장. 9장 7절 봅니다. 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에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로서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못 들어가는 거라. 왜요? 휘장이 가려져 있거든. 못 들어갑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오니 이에 의사야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 온전히 절대 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가 있지. 마태복음 26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의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실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는 신약 구약 과리 없이 다 드러나는 거라. 모든 사람의 죄 없애려고 예수 십자가 피 뿌리시는 거라. 이건 구약 신약 다 드러납니다. 십자가 피로 진짜 죄도 용서받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2절 봅니다. 1장 2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가 온 세상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만듭니다. 그럼 뭐라고 해? 십자가는 하늘에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러니까 피를 찾아보면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십자가 피가 뭘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가? 십자가에 있어 모든 구원의 근간을 이룬다. 근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봅니다. 11절 또 여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정가는 말을 때문에 피와 정가는 말 때문에 저를 이겼으니 그러면 승리의 방법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피와 저가 정가는 입술에 말로 모든 역사 이길 수 있다는 거라. 십자가는 예 때가 되면 대화는 옵니다. 그때라도 마귀가 역사하는 모든 삼세 가운데라도 십자가 피와 자기가 정가는 말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 누리게 만들고 하늘과 화목해 만들고 그리고 모든 역사 가운데 이기게 만드는 뿌리가 십자가 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뭘 이야기하든 십자가 피는 딱딱 깔아내야 됩니다. 깔아내야 됩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26장 아 16장 자 본론 들어가고 결론 들어가고 마치겠습니다. 본론 하니까 눈을 똥 뜨시는데 이제 시작하나? 아닙니다. 다 끝나갑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자 자 16장 초반절에는 불행 청정 이야기 놓지 그 다음에 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과 신자는 요한 때부터요 그 다음부터 한 나라 복음이 증거되고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하는 나라로 침할 수 있다 하거든요. 자 이때부터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들어가는데 이때부터 들어가는데 여기서도 어떻게 표현을 따라가지고 말이 길어지고 짧아지거든. 좀 생각 좀 하고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때부터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전부 다 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걸 말씀할 때 방법은 하늘나라 복음입니다. 그 밑에 보십니다. 그러나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천국은 침난 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 말씀합니까?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지 율법의 1.1이라도 없이 안 나는 거라. 그러면 한나라 복음은 침난한 것인데 연이어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이 율법은 천하 없이도 율법은 안 쓰이는 거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나라 복음인데 이게 뭘까요? 십자가 피 말고 십자가 피 말고 모든 뿌리는 율법입니다. 천일 없어도 율법이 1.1이라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는 나라의 핵심이 뭘까요?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8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린 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이게 좀 어렵습니다. 계속 말이에요. 저 극주로 바뀌거든. 돈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한 나라 얘기하다가 전부 침난다 그러고 또 갑자기 율법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가늠이 돕니다. 뭘 의미할까요? 일단은 예, 다 돈 이야기입니다. 16장 1절에 불의한 청지기로 돈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돈 얘기가 또 흘러가는데 돈 때문에 아내 버리지. 결국은 예, 이 바리새는 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좀 비웃는 거라. 비웃는 바리새인 보고 지금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뭐라 얘기하십니까? 아내 버리지 말라는 거라. 돈 때문에 아내 버리고 자식 버리고 가족 버리지. 다른 말에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도리 안 지키지. 전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한나라 복음은 한나라는 침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율법 얘기하시는 거라. 율법은 없어야 안 돼요. 그럼 한 나라의 나라의 법의 기초는 예,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안에 버리면 전부 다 죄. 근데 왜 안에 버릴까요? 이 좀 다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여러분. 16장은 예, 전부 다 돈 문제를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돈 때문에 가족 버리고 돈 때문에 가족 사랑치 않고 믿는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합니다. 돌보는 문제지만 지금 여기서 돈 문제로 좀 관계되는 문제인 거라. 돈 문제 때문에 돈을 사랑해서 가족 돌아보지 않고 돈 좋아서 아내 버리고 다 내 장가다는 자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부 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19절. 뭘 이야기합니까? 부자 나사를 얘기 나오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자는 음부의 지옥불에 가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지금 뭘 얘기합니까?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지옥 갔는지 왜 지금 아브라함 품에 가는지 심판의 기도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가 왜 갔을까요? 자, 보십니다.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울에 연락하는데 이걸 누가 계산해 봤는데 피조개를 수천 마리 더 잡아가지고 그 놓은 피를 그걸 물감 칠해가지고 예, 옷 한 벌 만드요. 이 당시에 수천만 원 혹했다는 거라. 지금 수천만 원하고 그때 수면 다릅니다 여러분. 엄청 비싼.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사치 누리거든. 그래, 지옥 갔답니다. 자, 다시 밑에 보십시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부자,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것을, 고난 받았으니, 이거 기억해. 그럽니다. 왜 지옥 갔습니까? 위로받았거든. 왜 천국 갔습니까? 고민받았거든. 이게 기억해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에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왜 지옥 갔다고 해? 이 땅에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라.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그럼 불의한 청지기로서 이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돼. 이 부자는 100% 불의한 청지기인 거라.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께 인정을 받고 청장받습니다. 왜요? 지 가진 돈을, 지 돈이 아니지만 하나님 맡기신 돈을 가지고 전부 다 은혜 베풀고 선한 사업하고 부여고 나눠주고 빚 당감 다 해주는 거라. 그러니 청장받았습니다. 이 부자는 100%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래 지옥 같대요. 거지는 왜? 고민받았다는 거라.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지만 다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했죠. 지금 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으면서는 구원이 안 되지. 그런데 믿음 안에서도 지금 돈 문제. 부자는 왜? 100% 불의한 청지기라서 지옥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고함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자, 보십니다. 자, 27절. 가로대. 그러면, 지금 이 말은요, 음향효과를 전연다면, 부자가 지옥불 속에서,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지금 물 한 방울만,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대화하는 중입니다. 편하게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불 속에서 막 뜨거워서 막 그런 중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말을 듣고 그가 다시 대답합니다. 가로대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1차적으로 부자 집이라 봐야 됩니다. 이걸 내 아버지 집 괴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는 이 부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믿지 않는 형제가 다시 믿는 거라. 이 부자가 뭘 깨달았습니까? 100% 불의한 천재가 되었기 때문에 지가 지옥불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기 집에 다섯 형제 지옥에 들어오겠거든. 그걸 좀 하소연합니다.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천국을 증가하고 지옥을 증가해서 여기 오지 말게 해달라 하소연합니다. 그 다음 믿어보십니다. 29절 아브라함이 가로대 저희에게 모세와 선사들이 있으리 그들에게 들을지니다.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나사로가 살아서 저에게 가면 저희가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 가로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가 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기준이 뭡니까? 천국 지옥 가는 기준이 뭡니까? 율법과 신자, 모세와 신자입니다. 그 기준을 하는 거라. 자, 내 아버지 집에 다섯 명 형제가 있으니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사로 보내서 전도 좀 해달라. 아브라함 뭐랍니까? 모세와 신자에게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라. 그러면 율법과 신자, 모세와 신자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여러분. 천국 지역에 이 법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 이 법에 의해서. 예수님은요, 율법 폐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하고 싶다거든. 그러니까, 본질적인 세례살에서 여호와로 율법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요. 그분이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거든. 그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이나 그 율법을 가지고 잘못 해석해서 장래 유전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지옥 보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장래 유전에서 이게 뒤섞인 참 율법이 뭔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깨러 오셨다 하거든요. 자, 그럼 봅니다. 천국 지옥의 기준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율법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걸 예수님 말씀하세요. 율법이 천국 지옥에 기준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겨누셨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율법에서 죽이라 그러지. 그건 죽을 죄입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죄인 거라.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시편 1편 아닌 것 알지? 율법을 묵상한 복이 있다고 노다지 시편 1편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율법의 내용이 뭔지 무엇이 생명의 법이고 무엇이 사망의 법이냐 그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언제세요? 그러니까 자 돈 문제를 얘기하는데 불의한 정직을 얘기를 하는데 천국 제게 기준은요 결국 율법과 신자요 모세와 신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자, 봅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지금 이 부자가 내가 불을 걸렸는데 불이 좀 이상해. 얘기 속에서 아, 뜨거뜨거 하고 있습니다. 아, 뜨거뜨거. 팔이 머리에서 만들고 얘기 있습니다.
여기서 부러지는 거라. 으악! 하기도 하지만 여기서 바른 소리 안 믿어요. 내 집에 밑장 형제 다툼이 있다고 그도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 젊은 자매가 나이트클럽 갔다가 실종됐습니다. 며칠 있다가 범인을 못 찾고 했는데 며칠 있다가 그 자매의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그 위에는 입고 있는데 밑에는 전부 다 발가벗겨 있고 성폭행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럼 그 범인을 못 찾아가지고 경찰이 굉장히 애를 썼거다. 그러면 이 죽인 범인이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이고 난 다음에 한국 경찰을 한국 법원에서 모릅니다. 꼬치는 어떤 편익이 있을 수 있는 거라. 편익이 있겠습니까? 못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여러분, 자, 보십니다. 법 적용하는 법이 뭔가 하면 율법과 신자거든. 이게 적용주입니다, 적용주. 그러면 성폭행했지, 사람 죽였지, 그럼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관계되는 피보상자에게 안 죽이는 거라. 그럼 안 죽인다고 그럼 이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 자매가요, 믿는 사람이 있는데 혹시 믿음 까먹었다가 내가 빨리 교회 가야지, 회개해야지 그렇게 묵다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회개 못하고 여기 다 들어갔습니다. 아 뜨거 뜨거 아, 뜨거 하면서 뭐라 하겠어, 지 할 말 하는 거라. 하나님 억울합니다. 뜨거면 뜨거울도 다 하겠지. 제가 연기자라면 이 목소리가 여러분 심령을 찢겠지만 저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 속에서 절규합니다. 뭐라 절규할까요? 억울하다고. 하나님, 나는 믿으려고 그랬는데, 교회 나가려고 그랬는데 정관이 내 죽여서 내가 여기 왔다고 하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들으세요. 들으시고요, 이 말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에 의해서 이 법에 의해서 합당하면 이 죽인 인간을 대한민국 헌법 모르고 대한민국 형사는 몰라도 한나라 법에 의해서 저 인간을 예, 저주하고 죽일 수 있는 귀신이 파송됩니다. 그게 음모의 권세입니다. 자, 다 묵으니까 좀 복잡하지만 제가 뭘 좀 설명한 거 이해합니까? 천국적의 기준이 이 법이라는 거라.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이 자매가 불 속에서 비명처리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여기 이걸 보장하는 것이 가인이 아벨 죽였거든. 그런데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벨,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노? 그러니까 막 신경질 부리지. 내가 동생 죽이는 자냐고. 그럼 하나님 말씀이 네 아의 피소리가 내게 들린다는 거라. 뭐라고 해? 피가 해. 땅이 죄 없는 아벨의 피를 받았거든. 그 땅이 막 부르짖는 거라. 왜요? 땅이 아벨의 마음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땅이 내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아벨의 저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는데 못 듣습니다. 하나님 듣습니다, 여러분. 자, 그 법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보십니다. 자, 창세기 4장 봅니다. 4장. 17절 봅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땅이 말씀으로 지음 받았거든. 땅이 말씀대로 반응합니다. 그럼 가인에게 절대 복이 안 됩니다. 자, 땅이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스리고 해를 네게 주지 않을 것이요, 네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보십니다. 이 우주 만물 속에 가인에게 임하는 저주는 예, 땅이 알고 천하 마무리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 가인은 모릅니다. 가인 못 듣습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는 한 나라 복음을 듣지만 복음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유대인들이 받은 말씀은 율법과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법을 완성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완성케 하시거든. 그럼 이 법을 완성케 하시는 거라. 그리고 모든 적용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십니다. 자, 7장 28절 봅니다. 23절 볼게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이 불법이 뭘까요?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그게 불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어긴 죄인거라. 그 다음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예수님 말씀 듣고 나는 율법을 완전케 하는 자라고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무슨 집이냐? 이 무슨 집입니까? 그 집을 반석에 지어놓대요. 이게 무슨 집입니까? 무슨 집일까요? 여러분,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개인 가정의 집이 어디 세워질까요? 왜요? 엄부의 권세는요. 엄부의 권세는 사람에게 임하면 집을 타고 내려오거든. 그 이 집은 여러분 집입니다.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의 집이 반석의 집을 짓는 거라. 그러면 비바람 창수라도 까딱지 않습니다. 그럼 비바람 창수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으로 본다면 엄부의 권세로 말미암아 역사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막아주는 방법은 여러분의 집을 반석에 세워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집이 견고해집니다. 그 여러분 집안에 귀신 역사가 없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 집안이 바로 세워질 때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집이 반석의 집을 짓는 거라. 여러분 집이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집이 견고해질 때 그런 집들이 믿음이라 모을 때에 강건한 교회가 되는 거라. 여러분 집이 이런 원리 알지 못하고 율법을 어겨서 이 땅에 마음껏 죄를 범하고 예수 믿는다면 그 집은 초토화됩니다.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순종치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바람 창수가 때리면 무너짐이 심하대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율법 위에 집을 딱 세워놓으면 예수님 율법을 완전히 깨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그 집은 반석의 집을 줬습니다. 여러분 집이 반석 위에 세워지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 말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요? 업무의 권세를 이기게 만드는 거라. 방법은 그 말씀을 순종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순종하시면 집을 반석에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비바람 차소다 끄덕지 않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비바람 창수가 뭘까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비바람 창수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문제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모든 집안 전부 다 반석이 있습니다. 왜요? 업무의 권세가 손을 못 대는 거라. 자, 모르신 분을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보십니다.
16장 18절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이 반석이 내 기원을 세우는 이 반석이 뭘까요?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집은 전부 다 반석의 집을 지은 집이요. 그런 집은요, 절대 업무의 권세가 회복합니다. 예수님의 기원은 업무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돈 문제 조심하십니다. 돈을 섬기는 사람 치고 멸망같이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요, 일단 돈으로 시작합니다.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 부자는 100%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뭔가 정확히 아십니다. 어떻게 천국을 평가하시는가? 율법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과 신자를 통해서 듣지 않고서는 절대 지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언더스탠드? 자,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갑니다.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말씀 받을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고대로 반응하십시오. 고대로 반응, 고대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율법과 신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율법을 완성히 하라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고대로 반응하시면 뭐 주님이 언제 오시든 관계없습니다. 뭐 대전의 어느 권사가 올해 12월 달에 주님 오신대요. 오시면 어쩔게요? 들림받겠습니까? 단디 보자입니다. 여러분, 다승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근신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시대 볼 때마다 그 시대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이루는 것이 근신입니다. 근신. 시대 보고 그게 합당하게 믿음의 자세가 근신입니다. 근신. 그래서 항상 깨어있고 사태를 보고 근신하고 인자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복합적으로 여러 의미를 오늘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뭐로 평가받을 것인가? 네 행한 대로 평가받습니다. 그 법이 뭐라고 해? 율법. 예수님 말씀도 율법을 완전히 하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말로 하는 나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왕 좌왕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로 그게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이번 주일날 제가 예, 주일 오전에 처음으로 말씀 별로 없이 종말의 현상을 제가 전했는데 잘 안 전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전해가지고 여러분의 천국을 주시면 다 때리치고 그것만 제가 전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그거는 예, 경각심만 불러 이렇게 빕니다. 여러분, 영어 못할 때 영어 공부하고 싶어도 길을 모르거든요. 말씀과 기도를 가야 되는 거라 차근차근 길 인도를 받고 그걸 가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말씀 받는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휴가할 때, 오실 때 휴가 되기 위해서, 주님 보실 때 인정받기 위해서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말씀 받으시고 그대로 반응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주님 오실 때 다 돼도 경각심 가지지만 지속적으로 천국 가는 길, 주님 만날 길, 주님 만날 준비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으시고 기준이 뭔가 깨달으시고 말씀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